머리 필수 기술 첫 번째 반복법 했고 이제 두뇌 학습법 할 차례인데 앞에 내가 했던 얘기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한번 쫙 다시 얘기해 봐봐. 공부의 기본 지식부터. 기술을 먼저 배워라. 그렇지. 전쟁터 나가기 전에 총 쏘는 법부터 배워야지. 장기관 총 들어.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한다. 암기가 기본이다. 공부의 기본은 암기야. 암기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망각도 장기 열심히 기억이, 해요. 장기 기억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네. 다음에, 망각도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망각의 위험 또는 축복이다. 어려웠던 일, 힘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축복이지만, 공부한 내용을 다 까먹는 것은 비극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 까먹는 거기 때문에 100% 삽질이 된다는 걸 알고, 암기와 망각을 무한반복하는 바보가 되지는 말자. 반복법. 반복법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반복할 수 있느냐? 1번, 스피드. 1번, 핵심과 틀린 거 체크해줘서 그것만 반복한다. 2번, 반복 속도, 스피드. 스피드, 반복과 스피드 하면서 벼락치기 하듯이. 3번은 만무장. 요약, 압축 요약해 놓으면은 어때? 수십 번 반복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 예. 내가 왜이 방법을 선호하느냐? 수십 번볼수 있어, 수십 번. 그리고 선생님이 고3 때 암기 과목이 한 50% 반타작 했었나? 이 메모장 학습법을 이용하면서 몇 프로까지 뛴다? 거의 100%. 틀린 게 거의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네, 이런 방법을 썼었어. 예. 나중에 학습법 체크해 보니까, 메모장 학습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예. 아, 이미 내가 학습법을 쓰고 있었구나. 오케이? 3-3 학습법이 뭐라 그랬지? 아까? 계속 복습, 복습이요. 그렇지. 암기도를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은 전기 1등도 가능하다. 40% 연도 학습법이 뭐였지? 응? 40% 연도 학습법이요? 그게 뭐였지? 자, 40% 연도 학습법. 지갑에 돈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많지. 예. 40% 연도 학습법. 지금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한번 복습할 때는 100분이 걸려. 아, 저두 사람 번째 진짜. 복습할 때는 40분밖에 안 걸린다고. 세 번째 50분이죠. 반복했을 때는 20분밖에 안 걸리겠지. 한 십몇 분밖에 안 걸리겠지. 네. 그래서 40%씩 쭉쭉 복습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지금도 어때? 맨 처음에 내가 공부의 기술, 망각의 희극과 비극, 반복법 설명해 줄때 시간이 30분 이상 걸렸잖아. 지금은 어때? 복습할 때? 1초요. 1분. 1분이요. 1초는 아니고 1분이지. 공부할 때 무조건 뭐부터 하자? 공부, 기술부터 습득하자. 공부의 기본은 암기인데, 어떤 암기가 돼야 돼? 장기 암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암기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망각과 축복의 비극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다 잊어. 전부 다 까먹게 돼 있다는 걸 전제하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100% 삽질이 된다는 거. 중위권 아이들 그래서 못하는 거야. 매일매일 공부는 하는데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건 없고 이게 왜 그렇다? 암기 망각 암기 망각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바보들이 많기 때문이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암기의 필수 기술. 선생님이 지금 애들 가르칠 때 쓰는 기술도 뭘 어떤 기술을 쓰고 있어? 필수 기술. 누적 반복의 기술을 쓰고 있는 거지. 앞에 했던 네. 거 계속 체크하면서 하잖아. 오케이? 예. 두 번째. 암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할수 있는 방식은 딱두 가지인데, 아까 봤던 두뇌 학습법, 어원이나 연사 학습법 이용한 거, 선생님처럼 연결어를 이용한 거, 또는 단기 기억이 되는 거는, 또가 뭐가 있냐? 그림. 단기 기억이 되냐? 그림이, 씨. 단기 기억만 되는 것은, 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기억 리셋. 졸리니까 상태가 안 좋아. 아! 나에게는 저게 있잖아. 자리를 터드릴까요? 깜냥이 있잖아. 깜냥. 자! 저기 선생님 그거 있어요. 뭐? 전에 두고 가신 노란색 그거. 캔디. 그래? 야, 일단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끝내자. 자, 두 번째 암기가 잘 되는 기술은 두뇌학습법이다. 두뇌학습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에 대해서 잘 알아볼라?
모르네요. 자기 머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지. 그래서 두뇌학습법은 뭐냐? 우리는 보통 공부할 때 텍스트를 받아들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 그림은 더 머리가 잘 외우기 때문에 그림으로 바꿔주는 작업. 필기에서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출제 경향도 당연히 여기에 맞게 나오겠지. 두 번째, 글씨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쉽게 암기한다. 이야기로 만들어라. 즉, 스토리텔링이 되게 하라. 그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1, 2, 3, 뭐, 이런 거였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 일일 초안에 들어온다. 이름. 일요일에 두 명의 쌍둥이가 세 명의 쌍둥이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땅덩이 떨어졌다. 일요일에 두 명의 쌍둥이가 세 명의 쌍둥이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부장급인데 2 플러스 3은 갑자기 부장급 왜 나오지? 잠깐 갑자기 또 미생 상상했나 봐 내가. 그리고 두 명이 들어갔다 세 명이 되는 거. 글씨를 이제 특이하고 약간 웃긴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제 해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상상하면서 암기가 되든지 이런 방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듣고 보기만 하는 수업을 하잖아 보통 너도 지금 눈 뜨고 너도 듣고 보기만 할 때는 학습에 20%만 암기 효과가 있는데 토론했을 때는 50% 자기가 남에게 설명해 봤을 땐 95%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설명해 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설명시키지. 그걸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야, 교육에서. 오케이? 다섯 번째, 암기와 망각이 반복되면 최고의 효과적인 암기가 된다. 옛날에 학습법에 대한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었어. 영상에서. 두세 과목을 20번씩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책상에 세 권이 있어. 수학 20번 하다가, 영어 20번 하다가, 국어. 다시 수학, 영어, 국어. 계속 이렇게. 왜냐? 암기와 망각을 반복할. 그러니까 머릿속에 스위치가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하면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데. 바보는 근데 꺼졌다 켰다가 아니라 어때? 완전히 꺼. 천재는 어때? 약간 꺼놨다가 다시 들어오지. 자, 놀면서 학습법이 있어요. 놀면서 학습법. 더 중요한 거야. 놀면서 학습할 수 있어, 너네들은. 어떻게, 무슨 얘기냐? 24시간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해놓으면 돼? 그냥 웹창에다가 띄워놔. 그리고 놀아요? 그렇지. 게임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 잠깐잠깐씩 별로 듣게 없을 되거든. 것 같아. 음성 강좌를 틀어두는 거야. 동영상이나 음성 강좌. 네. 두 번씩 반복. 주요 화면은 정지해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밀 분석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요즘 초저녁잠이 많아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태가 많이